와, 뭐야 저 새끼, 왜 주디가 왜 시뻘게? 한번 시켜볼까? 야! 안녕하세요. 예, 치킨집인가요? 네. 치킨집인가요? 배달 되나요? 한강보다 부족한 게 없어. 여자가 없는 것 빼고는. 안녕하세요, 리더입니다. 아, 완연한 봄입니다. 진짜 1년 중 가장 날씨가 좋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여자친구가 아닌 여자 개랑 어머! 한강이 아닌 낙동강 공원으로 피크닉을 가보려고 합니다. 뭐 먹을 걸 조금 준비해야겠죠? 샌드위치 만들러 가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평소에 자주 해먹는 샌드위치 레시피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샌드위치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재료들을 썰어줍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뒷다리 햄인데 겨우내 잘 먹고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 건데 먼저 돼지부터 구워보겠습니다. 아이씨, 카메라 세팅을 다 탔어. 감사합니다. 돼지 버전 양념은 해산장 베이스로 하겠습니다. 아니, 노추도 그냥 살짝 넣자. 아, 색깔이 좀만. 예. 이거 유리조화가 산 건데, 유리조화 당날개 할 때 산 건데 이거. 노추 넣을 거예요. 우!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 오케이, 끝. 자, 새우로 넘어갑니다. 어! 새우는 스위트 칠리 베이스로 볶아줄게요. 자, 이제 샌드위치. 아이씨, 뭐 못생겼네. 와, 막 저까지 생겼네. 자, 이제 샌드위치 만들어 볼게요. 빵을 갈라주고요. 치즈 채워봤답니다, 치즈. 자, 여기서 개꿀팁. 피자 먹을 때 남은 갈릭 소스를 활용해 줄 겁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마늘 풍미나는 마요네즈 뜨템. 재료들 얹어줍니다. 고수도 넣어줍니다. 전 고수니까요. 자, 새우 버전도 만들고요. 원래 유산지라고 샌드위치 싸는 기름종이 같은 게 있는데요. 그게 없어서 에어프라이기용 종이 호일을 썼는데 사이즈가 잘 맞지 않습니다. 아, 뭐야? 뭐하노? 테이프가 이상하게 안 붙었어요. 온도 없나? 역시 테이프는 청테이프야. 사람이 입 막을 때도 아, 유산지가 안 붙네. 역시 밧줄이야. 사람 손 묶을 때도 좋고. 샌드위치 두 개 완성됐습니다. 아니, 따로 또 같이 가는 사람 없는데 혹시 몰라서 또 한강에는 뭐 헌팅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낙동강도 혹시 모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같이 먹을 수도 있으니까 두 개 했습니다. 아, 이제 샌드위치 다 만들었고 디저트도 뭐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가 몸은 이렇게 상남자라도 이제 마음은 조금 소녀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예쁘게 또 여러 개 섬세하게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좀 여성성이 있거든요. 뭐야 이거? 아, 이거 또 쓰였네. 과일 요거트 컵을 만들 겁니다. 아, 이것도 두 개. 혹시 모르니까. 청포도와 베리류, 파인애플 넣어주고요. 몸에 좋은 메이플 시럽 뿌려줍니다. 아, 치즈를 안 넣었구나. 에멘탈 치즈도 살짝 넣어주고요. 자, 완성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피크닉 떠나러 갑시다. 오버. 준비 완료. 가만. 오모 준비됐어. 출발합니다. 자, 여기입니다. 사람 없지? 사람 없지? 사람 없지? 뭐? 사람이 없어요. 좀 멀어. 딸려, 뭐? 딸려, 천천히. 여기 와.
교차는 곧 빠질 거고 사람은 1도 없습니다. 아 휴일이라서 사람들이 있을까 봐 걱정했거든요. 다행히 없네. 와 저 낚시 아저씨 한 명 있는데 곧 가실 거고. 일로 와. 아니 저 사람 낚시가 아니라 골프하고 있네. 이야 나이샷! 이게 바로 그린 이걸 뭐라 그러지? 골프 구장. 자 저쪽에 자리 잡읍시다. 자 건배 사람 없으니까 이 꿈을 펼쳐라. 저는 그러면 이제 피크닉 세팅 좀 하겠습니다. 피크닉 세팅 완료됐습니다. 샌드위치 좀 먹자. 아 이런 이거 돗자리 유리조화랑 밤케이크 먹을 때 산 돗자리인데. 어이 빵꾸 났다. 샌드위치 이제 먹자. 예스! 하 봉지 소리 나니까 봉봉이도 왔대. 봉봉이 너도 물 좀 먹어라. 가스티 놀아 또. 이건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봉봉. 에이. 나 이거 자, 봉봉. 이거 내 거에 덤비지 마. 아니 목 맥히네. 또 피크닉 왔을 때는 피크닉 맞아줘야죠. 예. 와 피크닉 개 맛있네. 오늘은 진짜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힐링하면서 쉬는 영상입니다. 뭐 맛 나쁘진 않는데 조금 식고 오래돼가지고 아주 맛있진 않습니다. 솔직히. 여기는 치킨 배달 그런 거 안 돼요. 아 진짜예요? 뭐 시켜볼까? 야! 여기서 제일 가까운 치킨집이 뭐이지? 진짜 전화 간다. 안녕하세요. 최선의 친절과 명수식입니다. 예, 치킨집인가요? 네. 치킨집인가요? 네네네. 아 여기 근처인데 혹시 여기 배달 되나요? 어디신데요? 요 끝자락이 근처인데. 주차장은 아니시죠? 예, 예. 아, 원래, 근데, 원래 배달이 돼요? 네, 배달은 되는데. 예. 몰라가지고. 아,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네네. 아, 그러면, 네. 아, 그럼 다음에 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 네, 솔직히. 당연히 안 된다고 할 줄 알고 그냥 웃기려고 한 거였는데. 원래는 이제, 예? 배달이요? 아, 배달 안 됩니다. 할머니가 받아가지고. 아, 누가 댄데케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진짜 배달이 될 줄 몰랐네. 오. 진짜 주소만 정확하게 하면 올 것 같은데. 오, 진짜 짱이다. 낙동강 짱이에요. 아니, 한강보다 못할 게 뭐 하나도 없네? 그지, 봉봉? 봉봉 나와봐, 여기. 아, 하여튼 시골은 이래서 좋아요. 이렇게 잘 꾸며놓고 좋은 공간도 사람이 없어. 도시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게 작잖아요. 맨날 사람한테 치이고. 시골은 이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큽니다. 이 순간만큼은 지금 여기 내 강 온전히 다 내 거죠. 한강보다 부족한 게 없어. 여자가 없는 것 빼고는. 네 여자 알잖아. 네 중성화 했잖아 새끼야. 왜 자꾸 핥어? 아니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은데 딱 하나 없는 게 있다면은 이제 여자가 없는 건데 저는 뭐 괜찮습니다. 뭐 행복합니다. 절대 외롭지가 않습니다. 예. 다 신기루죠 신기루. 아무튼 뭐 전 봉봉이랑 해질 때까지 조금 놀다가 천천히 들어가겠습니다. 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리바리바 밤밤밤밤 리바리바. 도시락, 아, 도시락도 보여드릴까요? 약간 스폰데, 아, 이거 안 먹었다, 아씨!
아 이거 컨텐츠 안 해. 아 이거 만들었는데 안 먹었네. 맛있어요. 코 핥으라고요? 반말하지 마세요. 자 봉봉이 인사해. 저희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